안녕하세요. 달콤합니다. 소여풍란입니다.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요. 요거는 타미아나라고 요렇게 영상에 찍었는데요. 요게 이름이 키리타랍니다. 키리타 카슈랍니다. 이름이 잘못됐답니다요. 의정부 들꽃에서 가져온 요아예요. 저도 선물 받은 요아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 해가 졌어요. 해가 떨어질 무렵인데 지금 물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영상을 한번 담아 봅니다요.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요거는 풍란, 대여풍란이죠. 요거 소여풍란은 꽃도 안 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오늘요 또 댓글에 궁금하신 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막실라리아나는 제가 요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요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물을 얼마 만에 한번 주시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물을 줄 때는요, 이게 상면, 저면을 하잖아요. 저면을 하면 한 3일이면 바짝 말라요. 아주 그냥 바싹. 그러면 또 저면을 해주고 이러는데요. 그냥 호스로 이렇게 물을 줄 때, 이게 많이 스며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요렇게 이제 손을 넣어서 요렇게 만져보면은, 촉촉한데 이틀에 한 번꼴로도 주고요. 요렇게 넣어보고요. 요거는 많이 들어있지 않아요. 고고 포트 하고 바깥에 요 란성만 요렇게 들어있어가지고, 건조가 이게 빨리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틀에 한 번, 매일 한 번, 뭐, 이렇게 줍니다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근데 이제 베란다에서는 통풍이 저만큼은 빨리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만져보세요. 요게, 요렇게 만져보면 습도가 느껴져요. 여기, 그 수태가요. 만져보시고 바짝 말랐다 싶으면 주시면 돼요. 지금 이런 거는요, 지금 물이 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쭈글 그리는 거예요. 이게 쭈글 그리지 않게 탱탱하게 주셔야 돼요. 꽃이 폈을 때는 좀 많이 주셔야 돼요. 평상시보다. 그래서 그냥 물줄때 있죠. 물줄때 매일 줍니다요. 요런 것들은 하루 건너뛰고 줘요. 이쪽에 요런 것들을 하루 건너뛰고 주면서 요런 것들은 뭐 매일 줍니다. 매일 그냥 매일같이 줍니다요. 매일 안 주면 축 처져요. 뭐, 특히 이 담배초, 축 처집니다. 어떨 땐 아침, 저녁으로 줄 때도 있어요. 자, 물은 막실라리아란 물은 그렇게 주고 있어요. 디오니시아를 물어보시는데요. 야, 이 디오니시아가요, 이거 고산식물이고 가습에 약간 좀 취약합니다. 제가 요걸 3일 만에 위로 올려놨다가요, 오늘, 또 내려왔어요. 상태가 더안 좋아져가지고요. 이쯤 보세요. 제가 다 털었잖아요. 다 털지 말고 그대로 두셨든지 아니면은 그 조금만 털고 분을 해놨다가 가을에 하세요. 이 고산식물들이 여름을 좀 힘들어합니다요. 이렇게 여름을 힘들어하는데 여름에 분갈이를 다 털고 하고 또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이 그늘에 있어야 되는데요. 한 3일 있다가 여기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그날 햇볕이 굉장히 많이 쨍쨍거렸었어요. 그래가지고 갔다 오니까요. 벌써 한이 시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비가 오고 한날 이틀은 여기 있었어요. 위에. 근데 오늘 아침에 또 해가 탁 나가지고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이러고 있습니다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반반입니다. 살거 같은 것도 반반, 죽을 거 같은 것도 반반. 지금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털지 마시고 그대로 화분 채로 옮기세요. 흙이 안 좋아도. 그렇게 옮겨놨다가 가을에 하셔야 돼요. 고산식물이 여름에 싫어하고 가습도 싫어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물을 줄 수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아이고, 어렵네요. 하나만 해보고 이렇게 할걸다 털고 해가지고 제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 상모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시는데요. 자, 뉴질랜드 앵초가요. 한번 볼게요. 제가 겨울에 삽목을 할 때는요, 이 작년 가을에 삽목을 할 때는 이 얇게 묻었어요. 얇게. 그리고 이 저기가 안 된데다가 했는데 화분에다 하세요. 이렇게 화분에다 하셔갖고 여기 녹소토가 있죠. 바짝 마르잖아요. 그럼 물을 많이 줘야 돼요.
물을 많이 줘야지 이렇게 성공을 하더라고요. 물을 자주 안 주니까 성공이 안 되고 다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좀 말라 비틀어서 죽죠. 이렇게. 그래가지고서 안 되고 물을 이게 막 이틀에 한 번 걸로 계속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됩니다. 처음처럼 야생토에 꽂았는데요. 너무 얕게 꽂으니까 안 되고요. 요만큼 꽂아야, 요만큼 꽂아야 돼요. 요 손톱에 요만큼. 얼만큼 꽂아야 되냐면요. 잎을 예전에는 그냥 얹어만 놨어요. 근데 지금은 요만큼. 아이고, 요 보이나요? 손톱 절반 정도만큼은 꽂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뿌리를 잘 내리고 활착이 잘 돼요. 써는 거는 요렇게 사선으로, 그 테두리 있죠? 요 선을 요렇게 해서 사선으로 해서 꽂았는데요. 요렇게 해서 꽂은 거 거의 다 성공을 하고 요렇게 나오고 있죠. 요렇게 한 두 달 정도 되면 요렇게 나옵니다. 근데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지금 요건 새로 꽂은 거예요. 요건 새로 꽂은 거고 다른 품종이에요. 요거하고 요거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비슷하게 꽂았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나오네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깊이 꽂아야 돼요. 얕게 꽂으면 안 돼요. 조금 좀 깊이가 있게 꽂아야지만이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거기도 나오네요. 여기에도. 이게 예전에는요 저 그냥 살짝만 이렇게 얹어놨어요. 그랬더니 잘 안 됐습니다. 이거는 저거보다 더 빨리 삽목해 놓은 건데요. 여기 이렇게 나왔죠. 나오기는요.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요런 데도 다 나오는데 죽은 게 반이에요. 이것 좀 보세요. 이것도 죽죠. 요런 것도 죽죠. 얇게 묻혀서 그래요. 이게 조금 좀 깊이 묻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짝 얹어만 놨어요. 제가 이렇게 살짝 얹어만 놓으면 안 됩니다요. 깊게 꽂아야 됩니다요. 아이고야. 이제 삽목들 저보고 저보다 더 잘하시겠어요. 얇게 이렇게 넣으니까 이게 다 죽어 말라서 비틀어져서 죽어버려요. 아이고, 여긴 조금 깊이 들어갔는데도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조금 깊이 묻어야 됩니다요. 하실 때 두 마디 자르지 마시고 한 세 마디 정도로 깊게 잘라서 꽂아주세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단단하게 이렇게 뿌리를 잘 내립니다. 그리고 요렇게 좀 많이 한 잎 있죠. 그게 더 잘 나오죠. 짧게 꽂은 잎은 잘 성공이 잘 안 돼요. 잎을 어느 정도 이렇게 뚝 잘라서 해야지 성공을 합니다. 여기 좀 보세요. 여기. 강압성 작용 때문에 그런가 봐요. 두 마디씩 제일 처음에 제가 아깝다고 많이 한다고 이렇게 짧게 잘라서 한 건 다 실패입니다. 이렇게 조금 길게 이렇게 잘라서 한 게 다 성공이고요. 그래서 요번에 한 것들은요. 이렇게 전부 다 크게 잘랐어요. 이렇게 한 것들은요. 요거는 의정부 들꽃에서 처진 잎들 있잖아요. 누렇게 된 잎들, 떡잎 찐 거 제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어차피 그 하엽이라 따서 버려야 되는 것들 있죠. 그거 따갖고 와서 한번 요렇게 한번 꽂아봤어요. 이건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정도 됐어요. 그리고요, 노루기가 벌써 잠을 자러 간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노루기 지금 잠자러 가면 조금 빠른 거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노루기거든요. 아직 초록초록하게 그냥 있거든요. 이렇게. 요것도 노루기예요. 아직 잠자러 안 가요. 저 안에 거 저것도 노루기인데, 그늘에 있어요. 이렇게 햇볕도 뭐 거의 안 들어오는 이런 그늘에. 5단짜리 선반에 하나, 둘, 세 개 밑에 이렇게 그늘에 있습니다. 아직 잠자러는 안 가고 있어요. 저는요.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잠을 자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제 기억으로는 이 가을 돼야 잠자러 갑니다. 여름에 계속 이러고 있어요. 만약에 잠을 자러 갔다고 하면은요. 열흘에서 보름 그늘에 두시고 열흘에서 한 번 정도 물은 주셔야 돼요. 물을 안 주시면 안 돼요. 물을 안 주면 뿌리가 바짝 말라가지고 힘들어해요. 깨날 때. 그래서 물은 저는 한 보름에서 15일에 한 번 정도 물을 줍니다. 노루기요.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산더소니아가 벌써 잠자러 가나요? 하고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 산더소니아가 꽃이 이렇게 지고 있어요. 이게 씨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산더소니아 관리하는 거를 여쭤보셔서 제가 영상에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라 그랬는데 마음이 계속 찜찜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요거는 저는 하나는 요게 떨어진 거를 요렇게 그냥 꽂아 놓은 거고요.
그 하나가 부러졌잖아요. 요게 네 개인데 자 요렇게 그냥 아직 초록초록하게 있는데요. 요거를 잘 키우시는 분한테 제가 전화로 문의를 해봤어요. 그런데 잠자러 갈 수도 있답니다요. 꽃이 피고 이렇게 성체가 된 거는 엄마한테 봄에 요게 구근들이 다 잘라져 갖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잘라진 거는 빨리 잠을 자러 갈 수 있답니다. 근데 원래는 평균적으로 9월이나 뭐 이렇게 돼야 잠을 자러 간답니다요. 그래서 잠을 자러 갈 때 물을 정상적으로 주셔야 된답니다. 기존 주는 것처럼 이틀에 한 번이면 이틀에 한 번 이렇게 꾸준하게 주시고요. 물을 이게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습을 싫어해요. 그래서 물은 이렇게 자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수를 잘 되게 이렇게 요 야생토에다 이렇게 심었잖아요. 저 이거 물 매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초록초록하죠. 이렇게 꽃이 지고 나서는 액비도 가끔 가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셔야 된답니다. 그거는 왜 그러고 하니 꽃이 지고 나서 이게 구근을 키운답니다. 안에서요. 흙 속에서 구근을 키우면서 잠자러 가기 전까지 구근을 키우기 때문에 꽃도 따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액비 한 달에 한 번씩 주면서 액비를 가하게는 주시지 말고요. 연하게 영양제를 올려놓지도 말고 아주 편하게 해서 액비를 이렇게 주면 요게 9월 10월 달 돼서 누렇게 잠자러 간답니다. 그렇게 누렇게 잠자러 갈 때는 잠자러 가면서 있는 이 영양분을 땅으로 다 내려보내면서 구근한테로 보낸답니다요. 그래서 다 내려가게 되면은 한 10월 달쯤 되면 이제 잠을 자러 간대요. 얘가 잠자러 가면 그때 저기 그 분촉을 있죠. 해갖고 재울 수도 있고 봄에 그 구근 있잖아요. 키운 거 그거를 봄에도 할 수도 있고 잠자러 가기 전에 해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때 잠자러 가면은 저도 해야 되니까 그때 구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은 그렇게 관리하시기 바랄게요. 왕강 골무꽃은 장맛비를 맞춰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활착이 잘 돼가지고요. 뿌리가 튼튼하면 맞춰도 됩니다. 제가 작년에는 다 맞추고 키웠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요거를 분갈이를 했잖아요. 분갈이를 해서 혹시 몰라서 저는 비를 안 맞추려고 요렇게 해가지고 안에다가 하우스 안쪽에다가 요렇게 들여놨습니다. 참고가 되실런지요. 그리고 흰가루이가 너무너무 많이 생겨가지고요. 방제를 해도 잘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요 흰가루이가 많이 생겼어요. 얘도 흰가루이가 생겼어요. 방제가 깔끔하게 됐죠. 그리고 방제가 되고 나니까 요즘 이제 이렇게 꽃도 피어줍니다. 꽃몽울이도 올라오고 이 카네이션이요. 그런데 일단 병충해 오고 막 꽃이 잘 안 돼요. 이 주황 아카시아가 이 흰가루이가 다 왔어요.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죠. 그런데 위에는 흰가루이가 안 생기죠. 이러면 이제 이게 방제가 된 거예요. 이거를 뭐를 쳤냐면 다이충을 한번 치고요. 베킹소다를 두 번을 쳤어요. 자, 요거를요. 그러면서 요런 치자나 옆에 있는 거를 다 쳤는데요. 하나가 아주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이 꽃치자가, 이 병이 들었어요. 응애가 이렇게 한때 왔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있는 찰나에 방제를 해줘야 되는 찰나에 고양이가 이거를 넘어뜨렸는지 넘어져가지고 화분이 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갈이를 다시 했어요. 병이 들었는데 분갈이를 하니까 얘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그래서 이것도 다이충을 치고요. 이게 여기 응애가 오면 뒤에 이파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빠꿈빠꿈한 게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듯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거를 분갈이 했잖아요. 분갈이 해가지고 엄청 힘들어서 그래도 베킹소다를 두 번을 쳤어요. 제가 뭐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마찬가지니까요. 분갈이 뿌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잎에다 이렇게 해서 베킹소다를 분사를 했는데요. 이 병이 들은 건 다 떨어집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다 떨어지고 앞에 요 이는 괜찮죠. 지금 요렇게. 그래서 이제 꽃이 만개를 하려고 요런 상태에 있는데 이게 지금 열흘째 이러고 있어요. 근데 잎이 여기는 요 괜찮잖아요. 병이 안 들고 요름은 방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밀을 몰약을 한번 먹이고 베킹소다를 한번 더 쳐볼까? 다이충을 한번 더 쳐볼까? 저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엄청 이게 그 병이 많이 와서 치자가 조금 좀 그렇긴 한데 키우기도 조금 좀요 어려운 요런 식물입니다요. 치자가 얘도 병이 왔어요. 잎이 응애가 막 요렇게 왔는지. 그래서 얘도 지금 분리해가지고 요것도 베킹소다를 한번 먹은 상태예요. 흰가루이가 하얗게 끼어가지고요. 방제를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베킹소다를 두 번을 쳤어요. 그랬더니 밑에 게 새카맣게 이렇게 다 말랐어요. 그래서 제가 다 오늘 이렇게 다 손으로 이거 말른 잎을 다 떼어냈어요. 근데 어때요? 잎은 초록초록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뜯어냈답니다. 이거 좀 보세요. 이게 다 병이 들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돼서 이거 하엽을 제거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위에는 이제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요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게 흰가루이가 한번 오면, 아이고, 무섭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워낙 강하니까, 요런 것들이 생명력이 강하니까 요렇게 죽진 않고 이런데, 여기 보실래요? 흰가루이. 이게 다 흰가루예요. 여기 이제 베킹소다를 쳤어요. 쳤는데도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위로 안 올라와야 돼요. 위로 올라오면 얘는 이제 사망해요. 그래서 방제를 하긴 해야 되는데, 방제가 참 어려워요. 아이고, 향기가 너무 좋네요. 비누꽃이에요. 우리 집에 비누꽃이 이렇게 대단하게 핍니다요. 오늘 다 묶었습니다. 임파첸스, 겹 임파첸스, 물봉숭아가요. 병이 들어가고 잎이 누렇게 됐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서 다이충 한번 치고요. 이것도 응애가 이렇게 낀 거죠,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치고 베이킹소다를 한번 먹였어요. 연하게 해갖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요게 방제가 됐어요. 어때요? 누런 거다 이제 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누런 게다 떨어지고, 꽃도 요렇게 피어주고, 요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베이킹소다를 한번 쳐보시고, 조금 안 되면 또 다이충도 한번 쳐보시고, 이래보세요. 전두 가지를 동시에 쳤어요. 하나 치고 한 이틀 있다가 또 베이킹소다를 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방제는 됐어요. 저도 많이 왔어요. 흰가루이가요. 참, 하초 키다 보면 병충해가고 너무 힘들거든요. 베이킹소다를 2리터 물병, 큰병 있죠? 거기에다 숟가락으로 깎아서요. 고봉으로 말고 깎아서 하나 넣어서 흔들어서 스프레이 이렇게 해주고 물에도 약하게 해서 이렇게 좀 주는 게 좋아요. 이게 여기 흙에서도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요렇게 해서 좀 방제를 했습니다. 잎이 조금 좀탈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조금 좀 감안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남아있는 건 이제 주황아카시아 요런 건데 잎이 떨어져요. 요런 것들은 많이 심하면 이제 어차피 병충해가 들었으니까 잎이 다 떨어집니다요. 근데 이제 위에 거요 새순애만 안 나오면 괜찮은 거예요. 요렇게 해서 방제를 했어요. 이것도 막 와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었어요. 그렇게 하고서 마늘 물 먹이고 해서 이제 이렇게 싱싱해졌답니다. 참고하셔서 이렇게 한번 방제해 보세요. 자, 오늘도요, 이제 많이 어두워졌어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영상 한번 담아봤습니다요. 하초 생활 예쁘게 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이코였습니다.